안녕하세요. RNX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돼지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죠? 아, 드리대. 네, 반갑습니다. 드리대 원조 우리 호랑나비의 또 59년 왕생 수많은 또 히트곡을 남기신 우리 김은국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아이, 뭐, 3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 영원한 회장인가요? 네.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근황이 이제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에 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오시고 네네. 저도 뭐 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도 많이 하셨죠. 올 한해는 네. 저 새로운 마음으로 네. 또다시 들이대려고 네. 뭐 많은 걸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8090 들이대시오 유튜브에서 그 이번에 세번 방송을 하셨는데 저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많은 구독자들과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던데. 글쎄, 이제, 뭐, 지금은 개인 미디어,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네.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개인 콘텐츠를 하나 이제 만든 거죠. 방송국을 이제 만드신 거네요. 네. 김웅국의 이제 드리대 8090쇼. 네네. 이렇게 주위의 지인들과 함께 네. 지금 벌써,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제작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작 직접 하시고, 컨텐츠 기획도 이제 직접 다 하시고. 네네네. 뭐, 이제 이혜민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네. 오랜 또 절친이시죠? 아유, 그럼요.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랑나비 59년 왕생이 뭐, 내일이면, 뭐, 모든 노래 작사, 작곡을 해준 친구고, 네. 또 이제 지혜 씨도 그렇고, 네네. 작사가. 작사가 지혜 씨. 그 친구도 아주 의리 있고, 네. 뭐 이예민 사단들이 네.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이제 매주 뭐 이렇게 네. 뭐 1,000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제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서울에 놔두고 1,000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 그 제작비 때문에. 아, 제작비 때문에. 아,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네. 이제 1,000원에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네. 여건이 이제 좋아지면은 또 가까운 데서 또 해야죠. 네. 아무튼 이제 뭐잘 돼가지고 네. 강남에다가 네. 김은국의 들이대 강남 아니, 빌딩 내가 하나. 놀랐어요. 강남시대를 좀 열고 있던데, RNX TV가. 네네. 여기가 오, 강남입니다. 네. 그게 세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와. 네. 근데 일은 이렇게 저지르고 봐야 돼. 일단 저지르고 아, 가야 정말 됩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전엔 지상파에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 이런 그 소셜 TV나 MCN 방송을 통해서 개인 크리에이터들 또 네. 유튜브 채널이나 오. 이제 개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저희들 이제 살 길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랑 연동이 돼서 이제 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일단 네. 하다 보면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 제가 호랑나비 얘기했습니까? 네. 제가 나온 자체로 나비 효과가 나비 있는 효과, 겁니다. 네. 59년 왕십리 호랑나비. 아,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네. 59년. 그렇습니다. 황금돼지. 나의 해입니다. 돼지띠. 아, 그럼요. 아, 60년 만에 이게 축하드립니다. 돌아오네요. 네. 뭐 저도 방송 생활 많이 했지만 이제 네. 공중파 종편도 뭐 채널이 많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네.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개인 그 뭐야 네. 사생활이든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뭐 네. 얘기나 뭐 노래나 네. 뭐할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줘서 이쪽으로 팬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이제 뭐 작년까지 뭐 굉장히 뭐 송사에도 많이 휩싸이고 물론 뭐다 모든 것들이 이제 결백하게 이제 드러났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좀 그게 회복하는데도 네.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네. 올해가 59년 돼지띠니까 네, 59년 왕십리 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9년에는 또 새로운 시대, 이를 또 김은국의 시대를 한번 또 열어가기를 또 희망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또 알기로는 뭐 최근에 또 새로운 곡을 신곡을 또 준비하셨는데 뭐곡 소개 잠깐 좀 해주시죠. 역시 이제 이예민 이 친구가 이번에도 이예민 씨가 만들어줬는데 내 나이 되면 실과 바늘이네.
네.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아, 내 나이 되면 네. 참 그 가사 멜로디가 저한테 잘 맞고요. 네네. 음원은 발표됐죠 지금? 네 지금 아마 네. 그 어디 멜론이나 이런 데 가면 들을 수 있는 네,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뭐 무료로 다 이렇게 네. 들어볼 수가 있을 내 겁니다.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네, 그리고 내일이면 두 곡인데 네. 우선 이제 그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곡은 사랑에 순정 바치고 돈에 뭐 목숨 걸으며 네네. 살아온 내 청춘이 왔어? 꿈속에 꿈만 같더라 뭐 이런 가사예요. 아, 네. 마음 착한 여자가 좋더라 네. 뭐 마음 착한 남자가 좋더라 아, 내일이면 아,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네. 아. 네, 요즘 이번에 내 나이가 되면 알 거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이 곡이 또 올해 2019년 황금돼지에와 또 이렇게 탁 붙어서 정말 대박이 났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의 이제 그 계획은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또 네. 전신을 하셨는데 예, 예, 예. 그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콘텐츠 제작이나 뭐 당분간 이제 그쪽의 방송보다는 이제 개인 방송에 이제 연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새해도 밝았고 뭐 신곡도 열심히 이제 홍보 PR 해야 되겠고요. 네네. 또 우리 또 유튜브 채널 네. 김웅의 드리대 8090 쇼 네. 그리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올 한해 저도 뭐 뮤지컬도 할지 몰라요. 네네. 연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연기도. 좀 다양하게 들이댈 생각입니다. 아 일단 들이대고 봐야죠. 정주영 회장님이 그 살아생전에 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해보기나 했냐. 해봤어? 해봤어? 네. 그러니까 일단 들이대라는 얘기죠. 미루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당장 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 그럼요. 하지만 이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네, 뭐. 네.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네. 요령도 생기고 그렇죠. 경험도 쌓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이제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여러 가지를 일단 해보고. 그리고 참 그. 이 트렌드를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 또 1인 방송, 유튜버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요즘은 대세인데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시고 또 직접 왜냐면 방송을 작년에 네. 쉬면서 네. 별 생각이 다 들더만요. 아, 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수십 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네.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이게 손해배상을 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명예회복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 2019년 네. 기회는 황금대제를 내가 다시 한번 뛰겠다. 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때를 생각해서 유튜브에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네. 그동안 해온 게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콘텐츠를 한 거죠. 네. 진짜 이게 대박이 나이대요. 네. 근데 김은국 씨 어록이 참 많잖아요. 우아 뭐 들이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의 콘텐츠들이 사실은 다른 유튜버들이나 또 다른 콘텐츠에서 사용이 되고 또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늦게 출발한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어지간 그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잖아요. 네네. 이 구독자나 네. 그래서 거기 광고 수입이 중요하더만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투자하지만은 네. 이제 조만간에 네,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 아 저도 이제 짭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네. 짭짤하게. 왜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뭐 요즘부터 불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뭐 조기 축구에 또 축구하러 가신다. 아, 뭐 축구 사랑은 뭐 변함이 없으신데요. 매일 여기 신사 네, FC에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뭐 이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뭐 이제 진짜 새벽을 뚫고 나가는데요. 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네. 축구라는 게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네. 그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봐더라도 음흠. 아주 일찍 나가서 네. 열심히 볼 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육체가 또 건강해야 아, 그럼요. 네, 또 정신도 건강한 네, 거고 네. 또 정신이 건강해야 또 올바른 일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유대영 씨 네. 지금 저만 띄우고 있는데 네, 네. 그 서태지 제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서태지가 새해 인사 왔습니까? 아이 뭐 바쁘다 보니까 야 서태지와 아이들 네. 아니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 30년 아, 그럼요 30년 아르 저기 TV가 계속 그랬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줘야 되는 네. 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뭐 차차 오겠죠 차차 네 그러다가 안 됩니다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보세요 미리 네네 이제 앞으로 그 김웅국의 그 8090 드리대쇼 네.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저희 RNX TV와 함께 연동해서 네. 앞으로 이제 그 채널을 네, 네. 아, 그럼요 함께 서로 공유하는 거죠 네, 공유해서 네, 네. 저희 그 채널에도 네. 그 컨텐츠를 아, 같이 공유해서 가는 걸로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게 예, 한번 예. 그런 것들도 아 그럼 서로 잘 되면 아 그렇죠 좋은 거죠 회사를 합칩시다 그런 강남에다가 이거 좋은데요? 여기, 여기 좋죠. 네. 여기, 여기 뭐, 우리 여기서 예. 녹화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네. 좋은데. 아, 좋아요. 아,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네. 뭐, 그렇게 뭐, 저 좋은데, 뭐, 뭐, 화려한데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요. 이제는 상생과 공유의 시대예요. 예, 예. 부담 없이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 시대는 말이죠. 네. 나 아, 혼자서 아. 나 혼자서 잘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네. 우리가 조금씩만 가져도 상생과 공유를 해나가면서 더 크게 갈 수 있다. 아 그럼요. 거죠. 지금도 전국에서 네. 에,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뿐만 아니라 뭐뭐뭐 네. 뭐, 뭐 모델이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기회 또 장도 되고. 네. 지금 8090은 이제 그 드리대쇼의 이제 컨텐츠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우순 씨 뭐 예전에 참 그리웠던 얼굴. 네. 잃어버린 우산. 예. 네. 다 뭐 네. 그런 가수들도 와서 노래도 네. 하고 했는데 아주 그 좋은 컨텐츠 같은데 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저희 유튜브 채널은 네. 예전에 이제 그 라디오를 우리가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라디오에서 그 이제 사연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네, 네. 그 사연을 이제 지혜 씨가 담당을 해요. 아 매주 나와서. 아 그럼요. 아, 야 그러면 막 마치 그 사연이 내 어릴 때 추억이 막 생각나고 낭만이 생각나면서 야. 내 얘기를 해주고 있네. 아. 이런 거에 우리가 예, 살아왔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코너. 그게 이제 드리대 러브러브 코너예요. 드리대 러브러브. 예예예. 예. 아, 사랑드리대.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던 그 레전드 초대서. 아 레전드 초대서. 정말 지금은 방송에서 잘 안 보이는 인기 있었던 그런 가수들을 초대를 해서. 근데 저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아, 시도곡 있습니까? 아, 가수는 안 됩니까? 제작자는 안 됩니까? 제작자. 네.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 누구죠? 그쵸? 송여섭인가? 네. 송? 예, 예, 예. 그, 뭐야. 가수요? 지, 예, 가수는 지혜 작사인데, 하여간 이따 치고요. 아, 그 친구 시트곡 있는데 갑자기 네. 생각 안 나네. 이건 네. 뭐 편집하면 네, 되는데 네, 네. 송은섭? 송은섭은 저거죠. 연주자고. 연주자고 송은섭은. 그 유명한 그 친구 있는데 옛날에 아 잊어버렸네 진짜. 그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야 이거 처음 봐야 되는데. 일단 쳐볼까? 야 이거 짜증나. 이거 짠들 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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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그래요. 아, 그 진짜 네. 우리 골목길에 이재민 씨도 출연을 아, 이재민 씨. 하셨고 네. 아, 이재민 씨는 DJ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원래 DJ 춤 잘 추던데요. 춤 잘 추고 골목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저 그 이마룡 선배님 가게 네네. 갔다가 오오. 아 봤어요. 진짜요? 예. 그 저기 뭐 DJ 하던 우리 그 용진이 형이랑 오오. 선배랑 같이 한용진 씨? 예. 돌고 코털. 같은 같은 맞아요 코털. 용진이 형.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나리 우리 옛날에 그 코털의 그 대부 원조격이 이진 선배. 그 형님 어디 계세요? 어제 지금 이산에 살고 계시죠? 건강하신가요? 예, 건강하시죠. 아, 이진. 예. 그다음에 그저 한용진 그분. 한용진 그분 또 이세훈 선배님. 이세훈 그 형. 네. 야, 그 형도 들어왔을까? 네. 맞나? 네. 그 다음에 철이. 네, 철이. 예. 철이는 지금도 이제 뭐 카카오 방송 이제 하고 있고.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네. 다 우리 다 그리운 얼굴들이죠. 원조 멤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추억에 있는 그리고 또 뭐 DJ뿐만 아니라 가수들 뭐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우리 김은국 씨의 드리대쇼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니, 지상파에서는 좀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가요제 나왔던 그 바닷새 그 친구도 한번 나왔었고요. 바닷새 노래가. 바닷새. 네, 그걸 계속 들이댄 네. 거예요. 그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의 뭐 김준선이나 네, 뭐 이런 친구들 네. 계속 지금 그 황이모라고 있어요. 집안에 이제 고모도 있는데 이 네. 친구 이름이 황이모도 마녀. 황이모 그분 뭐 가족들이 황삼촌, 황고모 네, 뭐 그러네. 아 네. 아주 열심히 해요. 네. 아 이름 굉장히 그 독특합니다. 네네네. 여자분이에요? 여자. 아 이모가 여자죠. 그럼 나 그 남자분들은 뭐 황삼촌 뭐 이렇게 고모도 있고 뭐.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뭐 그 컨텐츠들이 이제 그런 예전에 그 추억의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김은국의 8090 드리대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녹색지대 나온 것 같아요. 아 녹색지대. 네. 아 녹색지대는 요즘 뭐 하나요? 근데 따로따로 활동하다가 또 같이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수들이나 상당히 반갑더만요. 아 가질 수 없는 너 불렀던 뱅크 알죠? 뱅크 알죠. 아 뱅크가 저랑 친해요. 왜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일산에 있거든요. 아~ 일산에 있는데 한번 다음에 그 친구도 한번 뱅크도 한번 좋네요. 네, 초대해서 한번. 진짜요? 네, 이번에 그 신곡도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네. 그렇게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 대신 네. 뭐 출연료는 많이 못 드리니까. 네, 뭐 교통비는 주겠죠. 1,000원까지 가는데 1,000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아, 하여간 제가 잘 돼서. 네. 이 광고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네. 제가 요렇게 이제 요 밑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여기. 그죠? 네, 여기 필기 네. 그죠? 맞아요. 여기 붙어야 되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아. 거기에 뭐 이렇게 삼성 뭐 이런 거 붙고 뭐 현대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크네. 처음부터 처음에는 무슨 병원 이런 거 붙이지 않을까요 우리? 야, 이 중소기업이 붙어도 돼요. 중소기업 뭐 저축은행 이런 거. 대출 상담 뭐 이런 거. 예, 예. 아, 금융권 좋아해 좋아해요. 네. 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아무튼 김웅 씨가 이제 예능과 또 이런 음악이 함께 네네. 어우러진 그런 프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약간 이 토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유튜브 뭐 코너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민 씨랑 같이 이제 추억의 허술 코너도 있어요. 춤 배워보는 것도 있고 네네네. 또 이제 세성호 씨가 나와서 노래 교실도 있는데. 본인이 노래를 잘 안 돼가지고 노래교실을 하는데 노래교실 하다가 1절도 못 나와서 땡땡 아니 노래교실을 하는데 본인이 노래가 안 돼요? 그 어떤 경우예요 그거는? 계속 제가 땡을 쳤어요. 네. 아무도 안 배우겠대요. 네. 아, 저라도 안 배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절을 못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네. 그 조금 그 얼굴이 안 알려진 가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아, 그 프로를 통해서 네, 안 뜨는 거예요. 아. 애증의 강 부르는 이제 그 뭐야 애증의 강 성우라는 친구가 네.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노래 이제 시작하면 저는 이제 끝 인사를 하죠. 네. 그 친구도 1절도 못 나갔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네. 2절은 언제 나가? 몰라요. 1절을 못 나가고 있는데요. 뭐 안 닦고 죽겠어요. 네. 아무튼 참 재밌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소셜 방송이라는 거는 지상파 같은 경우는 심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잘못되면 NG하고 끊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저희 같은 방송이나 뭐 유튜브는 그런 자연스러움 그리고 대중들은 이제 TV나 이런 지상파에서 우리가 봤던 네. 가공되고 정제된 그런 그 정형화된 네네.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네. 웃고 떠들고 또 실수할 수도 아, 그럼요, 그럼요.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스타들이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자신들이 뭐 생얼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가끔 방송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김은국 씨와 함께 네. 또 8090 드리대쇼와 네. 또 우리 아레나스 TV가 함께 네, 하면서 네. 우리 체결 한번 좀 뻗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황금 돼지잖아요. 오늘 저 체결 됐네요. 아, 체결 됐습니다. MOU 체결 MOU 체결 됐습니다. 계약서 쓸까요? 우리 계약서. 뭐
뭐 우리 사이 계약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우리가 네. 어 저하고 또 김웅 씨하고 네 거의 한 우리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한참 같이 축구도 같이 했었잖아요. 아, 그럼요. 예, 해우리. 예, 호랑나비 때 네. 서태지가 예, 왔다 갔다 놀고 그랬는데. 네, 예, 맞아요. 우리가 작업하면요. 예, 물 떠와 이런 물 떠. 그 서태지가 저렇게 컸으니 말이에요. 네. 근데 저 태지야. 태지야. 대형이 형한테는 좀 가라. 네. 여기 지금 방송을 차렸으니까 언제든 놀러 와라. 네.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아레냐스 TV를 방문하셔서 네. 또 모처럼 이렇게 또 새겨들어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았고 사실 그동안 참 많은 그 네.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정말 털어버리고 다 털었어요. 다 털어버리시고 네. 살다 보면은 세상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특히 이제 공인이시잖아요. 네. 공인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해도 일단은 성사에 휘말리면은 사람들은 네네네. 내가 피해를 봐요. 그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게 사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그냥 없어요.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대를 잘못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을 시기 질투하니까 네네.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절대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 말고 네. 남을 나쁘게 하면은 네. 반드시 본인이 그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데. 네네. 아니 오늘 처음 와보니까 아레네스 TV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만요. 네, 저희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네. 각 분야의 이제 셀럽 분들 뭐 많이 있어요. 우리 딸도 졸업반인데. 데뷔를 했으면 좋겠더만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방송하시면 돼요. 그거 너무 이쁘고 요즘 네. 뭐 춤, 뭐 댄스, 뭐 연기, 뭐 모델, 뭐 노래 봐요. 밤새도록 연습해요. 누구를 닮았나요? 글쎄. 재능은 아빠를 닮고 얼굴은 엄마를 닮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예, 예. 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잘 되면은 아마 네. 난이 날 거예요. 네. 지금 19살. 예, 19살이요. 제니 킴. 제니 킴. 예, 예 김주현. 네. 아무튼 뭐, 따님도 네. 어차피 이제 아버지가 이런 그 엔터 쪽에 있으니까. 네, 또 네. 그런 뭐 사실 부전 자전, 부전 여전이에요. 또 이게 뭐 다 닮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능들을 잘 이제 펼쳐서. 네. 우리 아들도 래퍼. 오고 싶어가지고 연습 무장이에요. 아 그래요. 랩 막 들이대던데요 또. 아 그래요. 번지리 동현이도. 아. 네. 제가 나중에 랩곡 하나 써드릴게요. 어 진짜. 그렇죠. 예, 제가 예. 콜라보레이션으로 같이 한번. 이야. 그 대단해요 원래. 네, 네. 제가 원래 또 이게 랩. 리믹스 예. 막. 예. 예. 요즘 EDM 막. EDM죠. 예. 예. 네. 그리고 올해 또 제가 작년에 2018년도 프로듀서 상을 받았어요. 오. EDM 파트 부분에. 네, 당연히 받아야죠. 네. 아이, 독보적인 존재죠. 네. 아무튼 뭐 축구 사랑도 굉장히 남다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도 건강하게 또 이런 그. 아, 그럼요. 축구는 제 인생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폐활량을 굉장히 소모하는 경련하고 스포츠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봐서 알잖아요. 어쩌다 하는 이제 아르티브 이렇게 가슴이 여기가 이게 아파요. 왜냐면 담배를 끊어야 돼. 아 담배 끊어야 돼. 네, 왜냐면 많이 뛰어야 되니까. 여기가 딱 와요. 이건 좀 괜찮은데 네. 이거 뛰는다면 좀 무리가 갈 거예요. 뭐 다른 분은 안 끊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뭐 담배만 끊으면 되죠. 네네네. 아, 다행이다. 네. 몸 관리 잘했는데 이것만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사담도 좀 길었고 했지만 뭐 소셜 방송에서는 여러분도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근황과 또 최근 유튜브에서도 유튜버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구 님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참 이렇게 저희 회사까지 오셔가지고 네. 또 직접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시고 네. 함께해 주셔서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고 이제 우리 1년 만에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아니 이제 신사동에 아주 좋은데 이 3층에 RNX TV 처음 와봤는데 네. 아주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 네. 잘 꾸며놔서 네. 이제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네. 기운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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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건강하시고 더 네, 네, 59년 돼지띠 황금 돼지 해에 네. 올해 이제 유튜브로서 또 신곡
한 번 더 얘기하겠다. 신곡. 네. 내 나이가 되면 알 거다. 알 거야. 네. 알 거야. 네. 알 거다. 알 거다. 알 거다.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내 나이 되면 알 네. 거다. 네. 여러분 내일이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아레나스 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나누시고 네.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올해 5월 9일 날 우리 황금돼지의 만남도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추진 중이고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